인트로가 없으면 없는 대로 매력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말이라고 하시니까 와, 이 사람 진짜 완전 지금 아 이거 뭐 태업이 장난이 아니네요. 자, 인트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트로 부셔버리고 이렇게 치우고 자. 자, 오늘 같이 할 기원은요. 자, 피닉스 어쿠스틱 기타 듀오 할로인데요. 사실 저희가 인트로에 대해서 명호 씨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어쿠스틱 그 타임스 초반에는 16년 동안 명언만을 연구해 오신 황명언 그렇죠. 선생님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600화를 넘었단 말이에요, 벌써. 아이, 그게 아니라 명언 하면 뭐 하냐고. 다 맨날 다 부수는데. 처음엔 안 부셨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받아주고, 받아줬죠. 어, 받아주고 별로 우리가 안 같이 어, 잘 만들어 어, 가다가 친해지니까 이제 막대하고. 그 이제 아니 근데 이제 봐봐. 좋은 말도 하다 보면은 아, 맞아요. 한두 번이지 네.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말이 수백 가지가 되겠냐고요. 맞아요, 어차피 맞아요. 안 되니까. 네.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이게 뭐 부서지는 날도 있고 뭐 교훈 없는 날도 있고 문제 제기는 했으나 해결책이 없는 날도 있고 애초에 그렇죠. 뭐, 네, 뭐 전제 자체가 잘못된 날도 있고 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요새는 오히려 그냥 인트로를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에이 뭐 하나 갖다 놓고 부수자 뭐 그런 느낌으로 하다가 가끔씩 우리가 정말 괜찮은 게 나왔을 때 가끔씩 이제 그걸 이렇게 그대로 받아가고 그렇죠. 이렇게 퇴전시키면 그게 또 사소한 감동인 거죠. 맞아요. 거의 여기서 나와갖고 인트로가 퇴전할 때까지 거의 너덜너덜해져서 나가는데 이제 거의.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애초에 에라 부셔라. 없어. 네. 여러분들 어쨌든 명음 씨가 이렇게 인트로에 대해서 꽤나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정성을 쏟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명음 씨 인트로가 뭐 별 진짜 영향가 없고 들을 거리가 없더라도 항상 네, 응원해 주시고 네,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괜찮아요. 아, 600개나 네. 했는데 헤어 빨리. 네, 오늘 피닉스 어쿠스틱 기타 듀오 할로 모델 같이 리뷰해보겠습니다. 저 이거 오늘 무게 결승이거든요. 네, 지금 2대2 상태이기 때문에 2대2요. 이거 거의 단판으로 승부가 납니다. 자, 오늘 이 올솔리드 피닉스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올솔리드가 아닌 듀오 아우라를 했을 때 보다 가격이 약 50만 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할인가 기준으로 이게 거의 50만 원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른 것도 아니고 70에서 120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약간 체감상 거의 두 배 되는 느낌이거든요. 거의 두 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올솔리드가 당연히 기본 총소리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으나 이게 이 TAP라는 어떤 같은 픽업을 썼잖아요. 네. 조금 센 공간계들의 더 부담스러운 원소스를 제공하는 건 아닐지. 올솔이기 때문에. 네. 그게 저희가 저번 시간에 걱정했던 거였는데 한번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전체적인 그런 스펙들은 비슷해요. 메이드 인 코리아의 105cm 전장, 110 이건 좀 두께가 네, 좀 더 얇습니다. 113mm 두께, 76mm 구플렛 뒷두리를 가지고 있고요. 쉐입은 그랜드 오디터리움 컷어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비해서 확실히 좀 더 얇기 때문에 그런 조금 덜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올솔이라서 부담스러운 게 두께로 케어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사운드에 퀄리티만 올라가고 부담스러운 느낌은 내려가고 이랬으면 아주 이상적인 접근인데 그러니까요. 이건 두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솔리드 시트가스프로스, 솔리드 마호가니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디언 로즈였는데 이번 시간에 솔리드 마호가니. 생각해보면 부담스러울 만한 것들을 많이 커트를 해냈네요. 네, 로즈드는 네. 마호가니로. 그렇죠. 네, 피니쉬는 굉장히 매트한 질감이 딱 살아있는 네, 그런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 마호가니 그리고 헤드머신에 윌킨슨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이덴시티 버팔로본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프렛 20프렛까지 있습니다. TAP 픽업 시스템. 지난 시간에 좀 자세하게 픽업 설명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아우라 모델부터 한번 다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게 달아볼게요. 자, 우리 오늘 마지막 무게 대전. 39. 36. 좀 살짝 내려앉으십니까? 나 퍼펙으로 끝내고 싶어. 망했다. 30. 아이, 졌네. 아, 이겼다. 에이. 30. 이건 많이 가볍잖아, 봐봐. 에이, 조짓다. 네, 참. 막말하는 거 봐. 자, 에이, 진짜. 열심히 했는데. 건우야, 미안. 건우는 어떻게 해. 진짜 어떻게 건우는. 야, 파산, 파산. 이렇게 역전패를 이렇게 당하나, 건우는. 야, 정말 건우는 드는 것마다 개패네. 어쩜 그래요, 참. 아, 미치겠다. 아, 정말 건우한테 미안하다. 아.
그렇습니다. 건우는 또 졌어요. 네. 네, 2.30kg로 오늘 명음 씨가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저번에 제가 4배 졌잖아요. 그렇죠. 크게 그러니까... 지셨죠. 그것도 건우가 졌는데. 소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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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것도 건우가 지고요. 최대 피해자는 제예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핑거 아니 스트로크. 스트로크 미안해. 인트로 안 하셨다고 막 리뷰도 막 하시려고. 다시 네, 네 스트로크. 스트로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확실히 확 이거 확실히 좋네. 네, 확실히 좋아요. 느낌 좀 달라요. 그리고 크런치함은 똑같아요. 네, 그렇죠. 크런치한 상태에서 되게 디테일이신 느낌이에요. 오, 되게 좋네요. 그죠? 네. 되게 모던하게 잘 표현된 마호가니의 되게 않고. 이상적인 하이엔드 사운드 좋네요. 같은 느낌이 납니다. 아주 좋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건 이미 기본 톤으로 120만 원씩 하는데요. 좋네요. 네. 아니 이건 오, 좋은데? 좋아. 아, 되게 좋은데?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우리 이제 TAP 시스템 보겠습니다. 네. 일단 룸부터 조금 많지 않나요? 그죠? 어. 네. 아우라보다 양이 많은데요? 네. 어. 양이 많아요. 좀 줄여볼게요. 이 상태로 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네. 일단 아우라, 여기까지는 아우라가 약간 다크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얘는 덜 다크해요. 맞죠, 확실히 맞죠. 좀 덜 다크해요. 지금 얘는 그 아까 것보다는 조금 나은 느낌이에요. 네. 아니 오히려 부담스러울까봐 걱정했는데 되게 아, 말끔하게 더 잘 빠졌는데요, 느낌이. 코러스 가보겠습니다. 코러스에 홀 붙였어요. 코러스를 살짝 양 줄여서 있는 듯 없는 듯 한번 쳐볼게요. 네. 괜찮아요. 딜레이 가보겠습니다. 아, 네. 홀 조금 줄일게요. 네. 많이 안 부담스러워요. 헐. 아 이게 가격이 괜히 올라간 게 아니네요. 이거 50만원 값하네요. 네. 아니 사실 아까 통소리만 들어도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의 네네 네. 맞아요. 네, 상승이었는데 그게 TAP 시스템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네, 있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지금. 자 스트로크 사운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조금 약간 조금 강하죠? 매콤한 느낌. 네, 매콤하죠. 네. 미들 좀 뺄게요. 네. 뭐 이 정도? 네, 네. 확실히 좀 매콤한 느낌이 있어요. 크런치하고 매콤한 느낌이. 맞아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빼볼까요? 네, 살짝만 빼볼게요. 이 정도? 어, 괜찮아요. 네. 잡히네요. 네. 이게 앰프에다가 물렸을 때 공간계가 훨씬 더 많이 튀어나왔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는. 맞아요. 이건 어떨지. 한번 볼게요. 룸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담스러운 느낌 덜하네요. 좀 덜해요, 확실히. 네.
그래도 조금 뭐랄까 저는 좀 다크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냥 했을 때 날코스트로 했을 때랑 지금 앰프로 꼽았을 때랑 좀 차이가 난다는 느낌이. 네, 맞아요. 앰프로 꼽았을 때 조금 더 다크한 것 같아요. 네. 홀입니다. 좀 더 줘볼게요. 네. 근데 밸런스는 확실히 이게 더 좋네요. 이게 훨씬 좋아요. 네, 그다음 좋아요. 네. 코러스 넣어보겠습니다. 코러스 넣고 홀 살짝 먹여볼게요. 딜레이 가보겠습니다. 딜레이는 역시 좀 부담스럽긴 해요. 네. 아무래도 여기에 믹스 피드백이 좀 들어오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줄일 수 있는. 네, 맞아요. 이게 아까 우리 그냥 나쿠스틱 상태에서 딜레이 넣었을 때는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확실히 앰프 만났을 때 부스트가 좀 많이 돼서 정말 그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이게 이 기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여러분들 듣기에 다소 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어쨌든 딜레이를 어떻게든 넣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딜레이 양이 이게 좀 많다는 걸 알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 기타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운드를 일단 모니터를 하시고 그렇죠. 그 활용도를 직접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곡이죠? 네, 아직 미정인. 미정이. 네, 네 미정이 딜레이. 네. 네, 딜레이 넣고. 네, 딜레이 넣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 느낌이 있어요. 느낌 정말 있어요. 느낌 있는데 네. 좀 부담스러워요. 네. 네, 맞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디테일을 좀 잡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이 TAP 시스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듭니다. 초기 모델이지. 맞아요. 네, 네 그쵸. 초기 모델이니까 네. 차후에 뭐 좀 더 좋은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네네. 그 다크한 네. 느낌 조금 빠지고 부담스러운 느낌 좀 덜해지고 네네네. 그리고 딜레이의 디테일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더해진다면 네. 오히려 뭐 활용도 면에서는 더 높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사실 아닐까. 이게 그 자체 안에서 울림을 가지고 만드는 리버브와 딜레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든 일일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기술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일단 엄청나게 놀라워할 기술인데 이미 나와서 안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단하긴 한 거예요. 이거 맞아요. 자체가. 대단하지. 이거를 뭐 자체적으로 뭐 기술 협업해갖고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아 맞아요. 어쨌든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야마가 증명하긴 했지만, 그래 그럼 우리도 해볼래? 되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네. 앞으로 개량이 되는 걸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한 주평 드릴게요. 시장 잔주평은 기타스러운 짱구님. 네, 깁슨의 슬롭 숄더 바디 시리즈는 마호가니가 가진 깡마르고 쓸쓸한 톤을 가장 잘 살려내는 기타 라인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624화의 2018 J45 빈티지 모델이었거든요. 네. 특히 이 빈티지 모델, 네,는 깁슨 마호가니 슬롭 숄더 바디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기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아디론닥의
울림을 타고 네 코어가 딱 잡힌 마호가니의 사운드가 직진성 강한 아디론닥의 울림을 타고 정말 고급스럽게 터져나오는 멋진 기타입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마틴의 DC8 골든 에어로와 자웅을 겨룰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타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한준평 마호가니 어쿠스틱의 천하 이분지계를 논하다. 멋있었어요. 기타스러운 짱구님. 네 좋은 리뷰 한준평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씨부터 한준평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아우라보다는 네. 조금 더 네. 디테일이 살아있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대째 봤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앞이 앞날이 조금 기대가 되니 앞날이 기대가 된다 라고 네.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좀 더 지켜보겠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앞날이 기대가 된다. 네. 네. TAP가 일단 뭐 어쨌든 잘 만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개량의 여지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일단 통소리로 돈값은 다 했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듀오 헤일로. 헤일로. 죄송합니다. 어우 잘하시네요. 지금 그러니까 비욘세의 지금 헤일로를. 죄송합니다. 예. 네, 잠시만요. 뜨면 88. 네. 네, 좋긴 좋은데 가격이 50만 원 올랐기 때문에 네, 결국에 같은 네, 결론이지 않을까. 가성비는 그 자리가 네. 아닌가 뭐 이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확실히 TEP가 좀 나를 좀 이렇게 바짝 좀 세워가지고 날이 맞아 그 말이 맞아요. 다듬을 필요가 좀 있어요. 네. 좀 딱 서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무딘 느낌이 좀 있어서 아직은 네, 좀 더 이제 디테일한 개량을 하실 수 있게 응원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피닉스의 TAP 탭 픽업 시스템 신기술이 적용된 듀오 시리즈 아우라와 헤일로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서 재밌는 기타들 모아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제발 건우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하지만 건의 고통의 시기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아, 그럼요, 그럼요. 지금부터 한 달 다 줘도 아, 꽤 크구나. 다지면 다지면 꽤 크죠. 다지만 두 배 나오고 네 배 나오고 네. 그렇죠. 네. 네. 건우 하여튼 화이팅입니다. 네.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